최근에 모두에게 사랑을 받았던 고 박지선 씨의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선일보 보도가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 한겨레는 조선일보의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조선일보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사설을 썼습니다. 이 사설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언론은 자살 관련 보도를 할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 과도하게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유가족의 슬픔을 배가하고 모방 자살을 부르는 원인이 된다. 특히 유명인의 극단적 선택은 더욱 그렇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조선일보가 지난 3일 모녀가 함께 세상을 떠난 박지선 씨 어머니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성 메모를 단독 기사 표시를 달아 보도했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입니다. 지난 3일에 나왔던 보도인데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독 박지선 엄마 유서라고 하면서 기사의 유서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유서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드리면 오히려 이제 조선일보의 이런 기사를 좀 퍼뜨리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직접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드리지 않고요. 이 기사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한겨레에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유서를 보도를 해야 하만 하는 뭔가 그런 공적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죠. 뭔가 권력형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가족들은 유서 공개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 측에서도 유서를 공개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조선일보는 이렇게 단독을 붙여 기사를 냈습니다. 보시면 한겨레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번에도 대다수 언론이 유서 공개를 자제했는데, 사실 경찰 출입 기자들은 충분히, 물론 당연히 취재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거는 맞지만, 이 유서 관련된 보도를 자제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단독 보도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그런 지적이 좀 있고요. 조선일보가 유독 단독을 붙여 보도한 것은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클릭 장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언론 윤리는 아예 휴지통에 처박은 듯 하다라는 강도 높은 비판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 좀 놀라웠던 사실이 조선일보 누리집에는 이 기사를 비롯해 박씨 자살 관련 기사가 150개 가까이 올라와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조선일보에서 이 검색창을 통해서 이제 고 박지선 씨 이름을 검색을 하면요. 여기서 검색 설정에 최근에 일주일 정도 잡아보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기간으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166건의 기사가 나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사가 나와서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할 때보다 더 늘기도 했는데요. 이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사실 스포츠조선 기사도 있고 오센 기사 이렇게 좀 조선비즈, 뉴시스 이렇게 조선일보와 계열사뿐만 아니라 뭔가 제휴를 맺은 언론사들까지 같이 나오는 것 같아서 한번 좀 포털에서 따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제가 조선일보 이제 원판이 일단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 연예지 중에서는 스포츠 조선이 있죠. 그 다음에는 조선 비즈가 있죠. 요세개 매체. 그러니까 조선일보 계열사가 더 많긴 합니다만 주요 세개 매체를 일단 골라서 고 박지선 씨 이름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기사가 이렇게 뜹니다. 52분 전, 1시간 전, 1시간 전, 1시간 전, 1시간 전, 2시간 전, 2시간 전, 3시간 전, 4시간 전 이렇게 뜹니다. 최근에 4시간 동안 올라온 기사만 해도 9건이 되네요. 스포츠조선과 조선비즈의 기사입니다. 특히 스포츠조선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들의 애도 소식을 하나하나 기사로 쓰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총 기사가 얼마나 되는지 봤더니 최근 일주일 동안 이 조선일보 계열사 3개 매체에서 쓴 기사가 지금 8페이지까지 나가죠. 70건에서 80건 사이 정도가 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지선 씨, 고 박지선 씨 소식이 안타까운 건 맞지만 이 소식을 활용해서 클릭 장사를 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비판이 한겨레가 제기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대목인 거죠. 꼭 150건, 160건을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일거수 일투족을 유서 내용까지 공개해 가면서 이렇게 뭔가 클릭 장사에 열을 올리는 일종의 수단이 된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도 심각하지만 사실
최근에 가장 온라인 기사, 어뷰징 기사라고 하죠. 이런 기사를 좀 심각하게 쓰는 데가 바로 한국경제인데요. 한국경제에서 그냥 원판만 쳤습니다. 한국경제 원판에서 박지선 씨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기사가 이렇게 많이 뜨죠. 연예인들이 이 관련된 이슈 얘기를 할 때마다 다 기사로 일일이 쓰고 있습니다. 기간을 일주일 정도로 잡아서 다시 검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5페이지 정도가 뜹니다. 한국경제만 박지선 씨 관련된 내용을 50건 정도 썼다라고 지금 파악이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많이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그것도 클릭 장사 수단으로 접근을 하는 게좀 적절한가라는 의문을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연예인들의 애도 소식이나 이런 건 충분히 다룰 수 있지만 한국경제가 다루는 방식을 보면요. 개그우먼 박지선 극단적 선택 이유는 지병 치료 중 충격. 박지선 비보에 연예계 누리꾼 충격. 처음 연락처 받은 연예인 박지선 이유인지 과거 일화 재조명. 박지선 소식에 박정민 소환 왜? 고대 출신 펭수 덕질 남매. 이런 기사는 고인의 애도하는 기사가 아니죠. 누가 보더라도 눌러보게 하는 클릭을 유발하는 기사죠. 그래서 한겨레가 조선일보의 유서 공개를 강도 높게 비판하긴 했지만 당연히 조선일보도 마찬가지고 한국경제의 이런 보도들도 저는 같이 좀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기자협회에서 만든 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이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고요. 자살보도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 잘못된 자살보도는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들을 보면 유서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고인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살의 미화를 방지하려면 유서와 관련된 사항은 되도록 보도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살보도 권고 기준에 맞지 않는 게 조선일보의 보도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클릭 장사 수단은 자살보도 권고 기준에 떠나서 언론의 기본적인 윤리를 지키지 않는 그런 클릭 장사 보도들도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고인의 죽음마저도 이렇게 클릭 장사로 이용을 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 드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고요. 조선일보도 한국경제도 한국기자협회 회원사죠. 특히 조선일보가 이 유서 공개를 했던 언론사인데 한국기자협회에서 만든 권고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점은 더 씁쓸하고 협회 차원에서도 뭔가 대응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포털 차원에서도 이런 기사를 쓰는 언론사들과 이런 기사 자체에 대한 제재를 왜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지 좀 의문이 듭니다. 이건 뭐 정치적인 논란이 아니죠. 언론의 기본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언론사가 다른 언론사를 사설로 비판하는 일은 흔한 일도 아니고 또 쉬운 일도 아닙니다. 물론 검언 유착 의혹이나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문제처럼 사회적인 관심사가 쏠려 있을 때 거기에 따른 사설이 나오긴 하지만 다른 언론사의 보도 내용 그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일은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한겨레가 언론 윤리를 팽개쳤다고 비판할 정도로 조선일보의 기사는 큰 문제를 갖고 있고요. 정말 언론계가 되돌아봐야 할, 좀 자성하고 고민해 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 박지선 씨의 명복을 빌겠습니다.